도와줬으면 하는 당연히 그립고요. 그쵸. 또 지금 제가 뭐 가수 활동을 그만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요. 네. 어떤 곡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. 컴백이 빨라질 수도 있고 또 그럴 것 같아. 바보야 저 무대에서 섹시한 모습을 보여줬던 엄정화 씨. 낙서! 하지만 배우로서는 다양한 색깔의 캐릭터를 소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. 엄정화 씨가 배우로서 인정받게 된 작품은 바로 결혼은 미친 짓이다. 네. 아무래도 파격 연기였어요. 네. 그때 당시에 많이 부담스러웠어요. 아, 그래요? 촬영하면서 많이 좀 힘들어서 운 적도 좀 많았고. 아, 그래요? 제가 가수 활동을 쭉 지내오면서 8년 만에 저에게 온 시나리오였어요. 진짜 너무 감사했고.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엄정화 씨. 이 영화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게 됐죠.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너무 믿어지지가 않고요. 정말 정말 다양한 작품. 스릴러부터 로맨틱 코미디까지. 동네 아줌마부터 세련된 변호사는 못해요. 다 잘합니다. 의사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역할은 내가 조금 할 수 있을까? 청순 가련이. 아 그런 건 좀 어려워. 오지도 않는다. 아 진짜 들어온 적 없어요? 한번 있었죠. 아 그래요? 그 드라마 안에. 그 여자는 이제 뭐 청순해 보이는 그런 외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잘하잖아요 엄정화 씨. 정말? 어? 여러분 책을 돌리지 마세요. 그 최근 근황을 살짝 제가 살펴봤는데 SNS에 또 물구나무석이 이런 다이나믹한 여자 복근이 장난이 아니더라. 아니 복근도 엄청 하시죠? 엄청 해왔어요. 무대 항상 서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은 꾸준히. 요즘은 뭐 시간이 될 때는 일주일에 세 번은 꼭 해요. 아 근데 그게 즐거워요.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하시고 외롭지 않으세요? 물론 외롭죠. 이렇게 사람들 속에 둘러져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떨 땐 굉장히 쓸쓸해요. 네. 그럼 그 적막할 땐 뭐예요? 혼자 취미 같은 거 있어요? 외로울 땐 친구들 불러내고요. 아하! 일장? 자주 만나고. 예. 일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좀 괜찮은 분들 좀 만나셨으면 하는. 엄정화 씨 본인 혹시 생각은 있으세요? 당연히 생각은 있죠.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죄송해요. 근데 사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네, 그래서 희망은 항상 갖고 있어요. 네네. 현보 얼른 만나길 바랄게요. 좋다. 네.